맥이 느려지는 모든 맥 심장 상태를 통틀어서 선액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. 가장 대표적인 게 심장에 있는 동방결절과 방실결절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그런 맥을 우리가 선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심장이 느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혈류가 원활하게 순환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뇌혈류가 줄어들게 되면 그로 인해서 어지러움증이나 아주 심한 경우에는 실신과 같은 의식소실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.